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더 예쁜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예. 네. 전 소개 멘트가 써 있어서 읽었을 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 배텐 4년 동안 했던 멤버들을 굳이 작가가 이렇게 네. 그냥 써준다는 얘기는 진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예 진짜 예,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되는 말. 예.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라면 뭔가 얻어먹은 게 있다고. 두 분 뭐 만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입니다. 네네 아닙니다. 자 이번에 구독자 10만 기념으로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맞아요. 예. 사실 이런 거는 널리 알리면 좋은 겁니다. 아.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린 게 아니라 곧 잘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예. 채팅창에 빈미춘이라고 하시는 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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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습니다. 기부춘 갓미춘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예. 윤태진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서홍재님 랜선 회식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번에 남이춘 누나가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거 랜선 회식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예. 네 대장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뭐 랜선 회식 좋죠. 네, 네 배디의 의사가 스타일, 중요해서 제 스타일이고 언제 한번 나를 잡아서 그러면 랜선 회식 저희 새로운 신인 멤버들도 좀 오셨기 때문에 아 그렇죠. 털망구님 잘 계신가요? 그렇죠 잘 계시고 어, 윤태진 씨가 너무 군기를 세게 잡아가지고 윤태진 씨를 굉장히 겁내고 있어요. 그래요?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291님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남성 청취자들 붙잡는 태진 누나의 애교 한판 갑시다. 아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배태는 듣는 겁니다. 배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 정도로 하죠. 담백하게 했어요? 네. 저는 보통 이런 애교 노래 이런 신청 오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네. 잘 부탁드려요.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